최선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네. 다이렉트 킬. 자, 그렇지만 리시브 성공률이 작년보다 떨어지면서 지금 리시브 잘 됐습니다. 세라파바. 네. 지금도 완벽했습니다. 리시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라 선수에게 입맛에 맞게 올라오면 이렇게 도망갈까요? 정지훈 주고 백어택. 네. 안쪽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IBK 결국 다시 최선화가 들어갑니다. 김지현, 김산희, 그리고 데스티니 마크입니다. 갚아주는 네. GS 칼텍스. 손준주 선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죠. 완벽히 막아서는 네. 세라 파반. 점수 3대2입니다. 데스티니, 한송이 디그, 이나연 주고 세라 파반 안쪽입니다. 네. 그리고 세라가 마무리. 살짝 흔들었습니다. 백어택 세라 안쪽입니다. 있거든요. 네. 자, 저 코스가 가장 수비하기가 어려운 코스입니다. 남지현 디그 뒤쪽에서 데스티니 마크입니다. 자, 지금처럼 오른쪽 코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세라 네. 성공입니다. 지금 대윤아 선수의 수비 대윤아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세라가 대각으로 틀어 때렸습니다. 올립니다. 이나연 세라 파바. 네. 자, 자 이전까지 부진했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5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송이 이나연 올려놓습니다. 백어택 세라 네. 이번엔 안쪽. 10대 네, 세라 선수가 가운데 후위 공격에 굉장히 강한 선수였거든요. 네. 한송이 리시브 짧았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세라 스파이크 첫 득점에 세라 파반. 다시 준비하는 한송이 오픈 스파이크 꽂힙니다. 초반 세라 선수의 타점도 좋고요. 네, 그렇죠. 자, 이 컨디션이 끝까지 이어져야겠죠. 좀 잡았고요. 이나연 백토스 오른쪽 세라. 폴리 선수에게는 계속해서 왼쪽에서 토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지금 또 세라 선수는 이나연 센터가 정확하게 올려줬죠.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디그에 이은 반격이 있었는데요. 세라의 공격 득점으로는 올라갑니다. 왼쪽에 세라 터치아웃입니다. 오늘 이나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현대건설 가운데 막힙니다. 연속 블로킹에 세라 파반. 자, 현대 선수들 좀 긴박하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염혜선 센터도 조금 더 잡았다가 여유 있게 줄 필요가 있고요. 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스파이크. 높은 선수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혼자 때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길게 길게 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파워풀한 외국인 선수도 많은데요. 세라 나현정 보겠습니다. 리시브 조금 흔들렸고요. 세라 파반 안쪽이에요. 자, 흐름을 잘 끊고 있었어요. 올라갑니다. 세라. 연견 받습니다. 염혜선 비 속공에 김세영 세라의 블로킹. 자, 속공을 쓴 속공이 짧은 속공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리시브 짧았고요.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폴리 연속 블로킹 득점에 GS 칼텍스. 자, 빈치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라갔어요. 세라. 추격하는 GS 칼텍스 두 점 차입니다. 6대 8이 됐습니다. 대윤아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세라 파반. 네요. 추격 뛰는 GS 칼텍스입니다. 가운데 뜹니다. 득점 한 점 차 추격. 자, 지금처럼 세라 선수에게 주면서 마지막에 임팩트를 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끝이 정확하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자리 지킵니다. 그리고 백어택 득점이에요. 역전 포인트 GS 칼텍스. 히드 블로커가 그나마 현대에서는 낫다고 하는 블로커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칼텍스 기회입니다. 가운데 세라가 뜹니다. 라인 안쪽. 네. 22대 18. 아, 했었는데 네. 지금 반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이나연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라 3대 2.
수비 되나요? 가운데 세라 라인 안쪽 두 점 차. 자, 이단 연결도 정확했고요. 지금 자 디그하기가 아주 힘든 코스로 갔죠. 배윤아 선수가 잘 네. 올렸습니다. 양철우 수비 되나요? 세라 준비 스파이커 득점이에요. 저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한송이 선수 디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정지훈의 선택 세라 스파이커 득점. GS 칼텍스가 이겼습니다. 자 마치 지금 평택 이치훈과 체육관은 모든 선수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했습니다. 높게 중앙에서 백어택. 네, 계속해서 그 공격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던 세라 선수거든요. 예.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가 백어택 찔러 넣었습니다. 니콜의 강타 가로막기 득점. 네, 세라 선 안정적으로 받쳤습니다. 백터스 안테나 근처 높은 네, 타점입니다. 끼 올렸을 때 자신의 그 신장과 점프력을 이용하면서 그 타점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통이 리시브 짧았습니다. 언더토스 세라의 백어택.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한송이 중앙에서 후위 공격 이호이 맞고 크게 굴절돼 나갑니다. 터치아웃. 공격 득점이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 오늘 한송이 선수의 공격 득점이 좀 침묵을 합니다. 한송이 선수가 좀 더 공격 정지훈 어디로 뽑아줄까요? 오른쪽입니다. 오픈 스파이크 니콜의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예. 상대의 낮은 브로킹 앞에 세라 선수의 이 높은 공격수가 있으면 이나영 높게 오른쪽 후위 공격 라인 안으로 집어넣어 이나연의 백토스를 받아서 높은 타점으로 가 배윤아 먼저리에서 쏩니다. 바닥을 먼저 칩니다. 그렇습니다. 백토스 세라의 스파이커. 그렇습니다. 도봉서와의 경기에서 밀어 때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브로킹 맞지 않고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이나연 백토스 세라의 오픈. 네. 쓸 때 서브 네. 리시브 성공률이 28.43%밖에 되질 않. 되게 좋았고요. 루크의 제다리 점프. 네, 브로킹 2점이 나오네요.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조성아 받쳐 넣고 루크 날아올랐습니다. 가로막기는 세라. 루크의 강타 덮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윤아 세타 역할합니다. 호이 세라 파반. 네. 예. 오늘은 안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도가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나고 있는 세라 선수의 공격입니다. 정지훈 오른쪽 호이 공격. 맞아요. 도롱성화의 경기에서는 그 미팅이 이렇게 맞지를 않았거든요. 네. 약간 기회다. 수가 불안했습니다. 루크 스파이커 가로막기 득점. 는 디그. 네. 어택 라인 밟고 정준 백토스 세라 오픈. 네. 마무리 좋았고요. 높게 오픈 찬스 세라 파반 멀리 멀리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세라의 오는 돋보이는 공격력입니다. 지나갑니다. 세라 날아올랐습니다. 역시 세라 선수가 끝내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의 회전이 없습니다. 백토스 세라의 후위 네. 대각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한국 3명 선수들이 대각선 쪽은 막아줘야 돼요. 직선 쪽으로 오히려 세라 붙어서 칩니다. 네, 치가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세라 오른쪽 스트레이트 공격.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격 시도 오른쪽 스트레이트 공격. 대각선과 직선. 네. 21대 13. 네, 지금도 지금 대각선으로 계속 들어오고 길어집니다. 후위에서 세라 파반 안쪽. 네, 해결해주는 세라 선수입니다. 이거든요. 네. 세라 선수가 인상공사와의 경기에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갖는 모습. 점차 올라갔고 세라가 들어오면서 득점 성공. 점 50 득점을 올렸던 세라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 흑국생명과의 경기에서도 3세트를 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연패가 됐던 지난 기업은행과의 경기 3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길한 예감.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연속 서브를 때리게 되면서 점점 타이밍이 좋아지고 있는 세븐 서브 조이스가 해냈고 세라 공격. 네. 이
연속 서브를 통해서 자신의 컨디션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세라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격 타이밍도 좋아졌습니다. 2세트를 승리한 인삼공사 백인 7타임 좋습니다. 세라가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 자체가 지금 좋아졌거든요. 볼을 때리고 이렇게 타고 때리는 듯 연속 득점 기회입니다. 세라 네 브로킹 낮은 쪽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안쪽 네 세라 그렇습니다. 아, 때리는 그 위치도 굉장히 높고요. 아주 자신 있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세라 잘 받아 올립니다. 위에서 세라 네. 힘을 빼면서 부드럽게 쳤습니다. 원래 바깥쪽의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각선 공격이 상당히 좋은 세라 선수인데 지금 1세트 너무 낮게 들어갑니다. 세라 타점이 높습니다만 어렵게 네. 자, 조이스가 잡지는 못했고 세라의 득점 하면서 그 브로킹 위에서 찍어 때리는 공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세라 선수예요. 네. 짧게 위에서 세라 네. 네, 연속 득점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세라 파반 그렇습니다. 인상공사의 경기 임명호 뒤에 맞이하는 한수지 그리고 홈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도 토스미스 네. 이게 보이지 않 짧게 갑니다. 화공합니다 세라 파반 네. 세라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16대 15 중요한 3세트 세라의 서브 네. 득점 그렇습니다. 입니다. 중요한 상황 석점 차로 가는 GS칼텍스 그 주인공은 세라 파반 그렇습니다. 네, 잘 올라갔고 세라가 때립니다. 아, 완벽하군요. 그렇습니다. 아, 감독이 패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세라 선수에게 지금 가지 않아서 점수를 내준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군요. 올려주고 세라 타점 높게 그렇습니다. 피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 놓고 공격을 하고 있는 세라 선수입니다. 네. 애매하게 나왔고요. 세라가 찍어 누릅니다. 아. 인삼공사는 정말 세라 안쪽 네, 들어가네요. 놓고 때리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볼을 올라타면서 때리는 선수거든요. 이 세라 선수에게 줄 때는 조금 네트하고 가까이 좀 만들어갑니다. 세라 후위에서 행복하로 네.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지금 미리 알았거든요. 지금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요. 조금 늦었네요. 네. 세라 임정욱이요. 세라의 네. 그것을 또 바로 공격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세라 선수입니다. 네, 임명옥은 아직 일어났... 현재는 4세트. 세라! 네. 네, 대각선 쪽 안쪽. 네. 세라 파반! 성공! 끝났어요! 나현정이 막아냈고 세라 파반! 분위기를! 분위기 아직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GS까지 수격합니다. 한송이 이나연 세터 그리고 다시 한번 세라 찍어 누릅니다. 네. 가운데 브로킹 쪽으로 찍어 때리고 있는 세라 선수의 공격입니다. 세라. 네, 그렇죠. 분위기 반전 시작. 네, 대각선 쪽 각을 만들어내. 역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에서 아. 세라 파반 안쪽에 정확히 꽂힙니다. 세라 파반. 선수에게 지금 좋은 볼들을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네,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요. 네. 세라 선택 안쪽 네. 10대 10 동점. 그렇습니다. 나이든 잘 받아냈고 후위로 갑니다. 세라 파반 안쪽 네, 들어갑니다. 13대 12. 네 지금 네 브로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끝나나요? 더 가나요? 끝나나요? 아,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GS칼텍스가 상대의 연패가 끊기는 재물이 되지 않는 GS칼텍스 이번 시즌 첫 번째 연승을 기록하고